있어요. 뭔데? 내일 네 생일 아빠가 카페 빌려서 파티 해주신대. 뭐? 파티? 오, 너 운 되게 좋아. 현수 아저씨가 명동에 카페 오픈하거든? 근데 지금 비어있어서 너 빌려주신다 그랬대. 아, 정말이야? 넓어서 네 친구들 많이 불러도 되겠더라.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 다 초대해. 아니 왜 갑자기. 아니 난 그렇게 크게 파티 본 적도 없는데. 사월고사 성적 올랐다고 아빠가 특별히 인심 쓰시는 거야. 얼른 가서 고맙다 그래.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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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아한다.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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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래? 카페 빌려서 진짜 생일 파티 해준다면서요. 아, 정말 아빠 너무 고마워요. 아빠 너무 사랑해요. 정말 아빠밖에 없어요. 아니, 어차피 빈 카페니까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약속대로 올랐으니까 막 상 주는 거야. 아, 네, 고맙습니다.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지? 네. 너 말이야, 얼마나 올 건지 애들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알려줘. 인원수대로 주문해야 되니까. 아빠. 왜 이래, 마? 저 한 번도 이렇게 애들 많이 불러서 파티한 적도 없는데. 아니 간만 맨날 말썽만 부르니까 안 해줬지. 말만 잘 들어봐. 왜 파티를 안 해줘? 너 성적만 계속 올라가 봐. 내가 축구장을 빌려서라도 아주 거하게 해준다. 아니 그럼 아빠 그 선이랑 여자들도 불러도 돼요? 마음대로 해. 너 학교에서 인기 있다고 맨날 큰소리 쳤잖아.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어디 한번 보자. 아, 많아요. 우리 애들은 너무 많아요. 제가 부를 수 있으면 다 부를게요. 님 생일이라니까 내일이. 자식, 야 올 거지? 야 선물 안 들고 오면 국물도 없다. 아야야, 윤경이랑 윤영이 걔 다 불러. 어, 아빠가 여자애들 불러도 된댔어. 그래. 알았어. 그래. 잠깐만. 야, 핸드폰 봐. 예? 너 전지현이 좋아하지? 네? 아, 전지현. 왜 그 역기적인 그녀가 거기 나오네? 영화배우 전지현이요? 예, 근데 왜요? 아, 승철이가 매니저잖니. 전지현이랑 생일 파티 같이 오라고 그럴까? 네? 마침 그 근처에 촬영이 있다네. 잠깐 들를 시간이 있다는데 전지현이 오면 너 폼 좀 잡을 수 있겠네 친구들한테. 아 저야, 아 저야 물론 저 아빠가 해주신다면 저는. 알았어. 그래 승철아, 그 저녁에 잠깐 들리면 되겠다. 내 아들이 지현이 왕팬이잖아. 야 아빠 전지현 부르신다며? 좋겠다. 너 맨날 전지현 전지현 노래 부르더니. 야 밥 먹어. 갑자기 전지현. 야 여보세요. 야 난데 특종이다. 야 내 생일이면 누굴 볼 수 있는지 알아? 전지현이다. 아 진짜 전지현 온다니까. 진짜 전지현. 왜 안 와? 지금 전지현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야. 아, 이번에 아빠 인심 제대로 후하게 쓰시네. 한 번도 생일파티 제대로 해본 적 없었는데 카페 빌려 생일파티에 초대손님 전지현에. 그러게. 근데 고기도 먹어본 애가 먹는다고 갑자기 막 대접을 해주니까 얘가 막 이러면서 막 어쩔지 몰라하는 거 있지? 안녕하세요. 안녕. 아, 저 아빠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. 아, 그래 수고했다. 아 참, 저 축하해 주세요. 저 내일 생일이에요. 어, 그래? 어, 몰랐네. 미리 축하한다. 아, 저 누나들도 제 생일 파티 오실래요? 응? 아, 저 명동에 있는 아빠 친구 카페 빌려서 하는데 전지현도 오거든요. 전지현이 와? 예, 저 끝내주기 재밌을 거예요. 꼭 오세요. 아, 생일 선물 잊지 마세요. 저요 MP3 플레이어 갖고 싶어요. 학원 몇 시에 끝나냐? 네, 5시쯤에요. 애들한테 다 얘기해줬지? 예, 그 장소를 몰라서 다 집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. 그럼 총 몇 명이냐? 14명에 선이까지 15시요. 알았다. 이따 보자. 예, 다녀오겠습니다. 야, 형우가! 어, 민우야! 너 오늘 생일 파티 한다며? 전지현도 온다며? 어, 들었어? 나도 구경하러 가도 되냐? 아, 돼 지금 임마. 야, 선물만 갖고 와. 그럼, 재민이 따라서 갈게. 어, 그래. 야, 늦지 마. 6시까지다. 여보세요. 어디나? 아, 난데 학원 보충 수업을 해서 좀 늦게 끝났어. 누나, 애들 다 왔어? 아, 저, 민우까지 16명인데 다 왔어? 아, 그럼 누나가 좀 데리고 가라. 나 지금 명동으로 지하철 타고 직접 갈게. 어, 근데 누나, 카페 이름이 뭐였더라? 아, 부기부기. 어, 알았어.
뭐 재민이냐? 아, 나 지금 거의 다 왔어. 너 지금 카페 있지? 야, 너 큰일 났어. 뭐가? 지금 밥탱이가 너네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너 컨닝에서 성적 올라간 거라고 다 얘기했나 봐. 뭐? 어떻게 할 거야? 아씨, 아 왜 하필 담탱이한테? 아 나중에 전화해도 되잖아. 그러게, 너 진짜 재수도 없다. 하여간 오지 마라. 너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. 뭐? 야, 내 생일 파티인데. 너 여기 오면 완전히 죽을 것 같은데? 어, 전지현이다. 어, 전지현 왔다. 뭐? 와, 이쁘다. 야, 일단 끊어. 나중에 상황 봐서 내가 전화할게. 이게 뭐야? 내 생일인데 전주현도 왔는데. 여보세요. 너 어디야? 너 어디야 거기? 죄송해요. 나쁜 놈의 자식. 공부해서 성적 올리라고 그랬더니 사기를 쳐서 성적을 올려? 죄송해요 아빠. 일단 와. 예? 생일 파티라고 벌려놨는데 주인공이 없으면 어떡하냐. 일단 와. 네? 오늘 같은 날 너한테 매들기도 그래서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용서한다. 아빠. 얼른 와. 아빠. 어디 있는 거야? 이 근처라 그랬는데. 아, 저기 혹시 예. 저기 그 부기부기란 카페 아세요? 새로 개업하는 데인데. 아, 잘 모르겠는데. 아, 저기 혹시 이 근처에 그 부기부기란 카페 아세요? 글쎄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요. 아, 어디 있는 거야? 아, 저기 혹시 부기부기란 카페 아세요? 모르겠네요. 아, 어떻게 모르겠어요, 도대체. 아, 저기 혹시 저 부기부기란 카페 아세요? 잘 모르겠네요.